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업장소멸.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명리 직업이 내가 뭐 철학원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출세를 할수 있겠나? 이거 얘기해 주는 게 사주명리예요, 이게.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현상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현상 사주명리 이거는 뭐예요? 현상계에서 필요하지. 현상계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도자들은 뭐예요? 그런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네.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너가 부처가 되라. 그죠? 그리고 억을 털고 가자 이런 거죠. 이게 구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사주명리 공부했는 사람들이 자꾸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해. 이 얘기를. 언제 돈 많이 벌고 언제 출소하고 직업이 뭐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많이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깊이 있게 얘기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가 다 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그이 구도자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사주명리 뭐막좀 공부해가지고 뭐 바로 이 얘기를 해버린다. 이거는 삼류가 되는 거예요. 삼류 쟁이가 되는 거죠. 쟁이. 그래서 사주의 인자를 잘 보고. 딱 봐도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구도자냐, 이게. 이거는 뭐예요? 사오미는 뭐예요? 사오미는. 기독교다, 이 기독교. 시끄럽게 떠든다니까. 아니, 오시에, 이 오라는 글자는 정오잖아요, 정오. 시간상. 정오에 보면, 뉴스도 나오고, 정오 뉴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시간에 뭐예요, 대부분? 잔치를 한단 말이야, 잔치. 결혼식. 결혼식은 다 보면은 12시쯤에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왜냐면은,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 공개적으로, 공공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시끄럽단 말이에요. 잔치에 가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이 시끄럽죠, 그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쥐자자의 반대는, 마루자의 반대는 쥐자자다. 밤 12시에는 뭐예요? 전부 다 잠자고 있다. 완전히 조용하죠. 그래, 조용해야지 수행이 되는 것이지. 이러한 글자들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구도자가 되느냐. 속지 마세요, 선생님. 그렇게 유혹하면은 봉투를 여는 거다, 봉투. 예. 근데 이제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을 느끼잖아. 그죠? 자기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그죠? 그런데 돈을 가지고 오라 하니까 돈을 들고 가나, 선생님. 그죠? 너는 훌륭한 도사가 될 거니까 이 공부를 해라. 그럼 돈을 가지고 오란 얘기잖아, 선생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짜증이 나, 안 나? 아이씨,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 내가 돈을 줘야 되냐? 이런 거지.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자가 이제 그 명리는 명리예요. 자기 분야가 있어요. 그냥 너무 많대. 그죠? 그런데 이제 명리에서 답을 못 찾고 어찌 됐든 뭐 이제 구도자의 삶을 살기로 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자 노사나불이 이제 자기가 노사나불이에요. 근데 이제 노사나불 세간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노사나불 단계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네?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이 있고, 다이렉트로 가면 좋겠죠. 근데 이제 금기가 상금기가 되면은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날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도 막 중금기 정도 되면은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굴곡을 거치면서 이렇게 큰 굴곡 없이 이렇게 가는데, 금기가 약하면은 막 처음에 막 동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후퇴했다 다시 가고 또 어때요? 엉뚱한 길로 가다가 마지막에 다시 이제 자리를 찾아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자기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는 방향은 다 달라요. 본인의 근기를 모르고 본인의 근기도 모르고 막 이렇게 따라 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는 거야. 중간에 포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포기는 어떻게 시키냐 하면은, 몸이 아프게 만든다, 몸이. 몸에 이상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뭐, 근기 따라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의욕만 앞선다고는 안 되겠죠. 근데 방해하는 놈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요동치게 만드는, 이게 요동치고 있죠. 이것도 요동치는 건데, 이렇게 만드는 놈을 방해자라고 봤을 때, 그 놈은 업식이다. 본인의 업이다. 본인이 만든 업이다. 그럼 업이라 그러면 또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네. 하지 말고, 업이라는 게 사주 공부한 사람들은 재, 관, 식이 다 업이에요. 아, 본인의 사주 팔자에 있는 재, 관, 식신, 상관이 다 업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관식이라는 게 뭐예요? 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아, 이번에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아, 내 우리 딸이 시험에 예를 들면 뭐 어려운 시험 고시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아, 막 여기에 대한 생각이 전부 업이다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상이다, 상. 돈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상은 뭐냐 하면 생각이거든. 돈에 대한 생각, 출세에 대한 생각, 자식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이 전부 뭐다? 도사나무를 방해하는 놈이다. 도사나무를 방해하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고뇌하는 것이 뭐냐면 명리의 영역이 존재하나 안 하나 존재가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극복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근기죠. 근기. 이 근기 따라가기 때문에 이 근기가 약한 사람들이 동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러한 빨간색 그래프라든지 이런 검정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요동치죠, 그죠? 근기가 약하면 이렇게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 중에서 참선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아니면 다른 제3의 요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게. 그래서 굳이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조계종에서의 참선 방법, 이런 것들로 가는 게 지금 제일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은, 아나빠나 사띠, 뭐, 그 다음에, 뭐, 윗바사나, 예. 뭐 이런 것들이 호흡 수행하는 것들도 그렇게 될수 있고, 또뭐 화두를 들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제3의 요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우리가 이제 그 사주가 보이는데,
요즘 이제 이두 분이 저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이 저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사주 구조의 특징을 우리가 볼때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하면, 이 사주는 어때요? 이 사주와 이 사주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 사주는, 지지가 다 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신사를 한번 잘 봐보세요. 별로 찾을 게 없어요. 신살이라고 해봐야, 이거 합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귀인이다. 천을 귀인이다. 이것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귀인이죠. 이것도 귀인인데, 이거 합인데, 사명이죠. 사명살이다. 근데 이게 뭐야? 백호대살이다. 이것도 뭐야? 또 백호대살이다. 그것도 이건 또 뭐야? 양인이다. 양인이다. 자, 고통이 온 거야. 이 사람 둘다 고통 속에서 선생님. 본인이, 탐, 진, 치, 여기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살짝 빠지면 괜찮은데,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은, 뭐가 온다? 고통이 온다, 고통. 고통. 아, 나는 왜 돈이 빨리 많이 안 벌립니까? 그죠? 탐한단 말이야. 탐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야. 탐이라는, 그럼 여기 빠져서 고통이 오는 것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지옥이라 그러죠. 지옥에 있는, 현재 지옥에 있는 거잖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지옥문을 지키는 옥졸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 옥졸. 아, 옥졸이 있는데 옥졸 문을 아무나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염라대왕이 가든지 아니면 또 지장보살이 가면은 문을 열어줍니다. 일단 내가 왔다. 저 이러면은 옥졸이 힘을 못 써. 그래가 내가 간 사람 건질 사람이 있어서 왔다 이러면은 옥조리 문을 열어. 그러면 문을 열자마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두 사람이 끓는 물에, 선생님, 끓는 기름 가마솥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고통이 지금 100이야. 그죠? 이 사람도 고통이 100이야.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기름 가마솥도 아니고 물도 펄펄 끓지도 않아. 그냥 물이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데 너무 뜨거워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 거긴데 느끼는 건 100으로 느껴요. 이 사람은 뭐냐? 진짜 기름이 펄펄 끓어. 거기 속에 들어가서 뜨거워 죽겠습니다. 근데 내가 죽나 봐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고통이 100이 똑같이 100으로 느끼는데,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진짜 어려운 조건이죠.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100으로 느끼는 거고, 이 사람은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도 자기는 나 죽을 것 같아. 나 이런 하루도 못 살아 이럽니다, 이 사람은. 그걸 지옥에서 견디는 힘이 백호대살. 요 양인. 그 다음에 사명살. 이게 지옥에서 견디는 힘이에요, 이게.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는 누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 이게. 근데 이제 뭐냐 하면은 물만 그냥 끓지도 않아, 선생님. 우리가 사우나에 갔을 때 처음에 들어가면 뜨겁지. 그런 거야. 그런데 거기서 후닥닥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저것 갖고 저런다. 그죠? 그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인의 운명에서, 이 말입니다. 여인의 운명에서, 우리가 제일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되는 게 뭐냐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배우자, 그죠? 배우자는 남편이단 말이야, 남편.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은, 사실 남편이 원수야, 원수. 계속 사고만 쳐. 남편이 사고 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고를 칩니까? 돈 사고 치고, 또, 집에 안 돌아오고, 딴 살림 차려놓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술에 빠져서 알고, 아니면 도박에 빠져서 알거나,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아니면 뭐예요? 몸이 계속 병이 들어가지고 일을 못해서 백수이거나. 딱 다섯 가지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였어요? 그걸 귀육종이라 그랬어요. 귀육종. 귀육종. 여섯 가지 귀신의 모습을 한 남편이란 말이야. 그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귀신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 팔자를 딱 봐. 이 사람의 남편이 여기 있죠. 주변을 돌아보니까, 먹국토하고, 토국수. 어떻게 된 거야, 이 남편이? 이 남편이 어떻게 돼? 이 흙이, 아니, 이게 밭이잖아요. 밭에 있는 흙이죠. 밭이죠. 밭인데, 물이야. 천지가 주변에 물이야. 밭이 아니고, 그죠? 이거는 완전히 늪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밭을 못 쓰게 된거 아니야,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남편 구실을 하겠나? 그러면은 딱 본인이 딱 지옥에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아, 모든 것이 내 팔자 때문에 그렇구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 남편 저 맨날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죠? 일도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고스톱 치고 놀러 다니고 하더라도 다내 탓이라는 거를 사주 공부하면 알아야 될거 아니야. 네? 이것만 봐도. 그러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야 되는 거야. 내버려. 품에 안고 있으면 이 사람도 안 돼. 남편도. 아니, 맞잖아.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집착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얘기했죠, 아까. 근기가 낮다. 그렇게 원수 같으면서 계속 붙들어 당깁니다. 붙들고 당깁니다. 이렇게. 그죠? 하루라도 집에 안 들어오면은 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 같은 남편인데도 집착이 더 강합니다. 왜? 근기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하근기다. 이 사람은 어때요? 딱 보고, 그죠? 남편이, 저거 인간 안 되겠네? 바로 버립니다. 이 사람은. 그죠? 바로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운명에서 우리가 잘 봐봐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남편이 무능해. 그 다음에 갈등이 나하고 안 맞아. 갈등이 심해. 그래서 뭐냐면, 야, 요번 생에는 저거 못 바꾸겠다 싶으면 손을 놔야 되는데, 하근기는 그냥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지옥에서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정도 근기가 되면 뭐냐면, 저거 골 때리는 인간이네. 저거, 야, 저거 안 되겠네. 저거 바로 버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또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빚도 재산입니다.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빚을 은행에서 대출을 내줄 때, 대출이 빚이잖아요, 빚. 아니, 100억씩 누가 그 대출 돈을 빚을 내줍니까? 그것도 능력이야. 그죠? 맞잖아. 갯불도 없고 신용도 없는데 누가 100억을 대출해 주겠어? 그래서 빚도 재산인 거죠. 능력이고 재산이다. 빚도.
재산이면서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 이분 뭐라 하는 겁니까? 개소리 하지 말라면서 빚이 빚이지 왜 재산이냐면서 선생님 그런 거예요 이분 그죠? 아, 그 정도 대마이가 있는 거야. 이씨, 개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빚지고는 못 살아. 근데 이제 이분은 어디서 나오면 돼? 탐진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뭔가 좀 손만 내밀면 될것 같은데 안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근데 버릴 줄도 알아요. 이분은 알죠. 왜냐면 남편이 저거 인간 안 되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네. 에이씨, 내 버려야 되겠다. 그죠? 이게 되는 거고 이분은 안 됩니다. 왜? 합으로 다 묶였어. 합으로 다 묶여 있으면 절대 못 놓아요. 놓지 못해. 그래서 합이 많은 사주가 그 뜻이 멀리 가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크게 성공 못한단 말이에요. 사주 책에 쓰여 있단 말이야. 합으로 많이 묶여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충이 좋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냥 충이 많아야 돼. 충이 많아야지 맺고 끊고가 탁탁 되는 거지. 이거는 계속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냥. 예. 그게 설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얘기해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작 괴로운 사람은 뭐냐면 사실 이 남편도 뭐예요? 이 여인의 사주에서 운명에서 빨리 구출해야 돼. 예. 구출을 해야 돼. 근데 그런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 딱 한마디 했을 때 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아, 뭐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죠? 아, 그래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야, 저걸 말을 못 알아듣네. 아, 그래갖고. 지치는 거예요, 이제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스님하고, 스님,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야, 안될것 같다. 지옥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안 잡는다. 그러면은 안될것 같은데요. 이러면 스님 말씀하시길. 그래도 살려고 왔잖아. 안 오는 놈도 있는데 오라고 해도 그죠? 살려고 오라 한다고 왔잖아, 살고 싶어서 그죠? 그래 말씀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스님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도 살려고 왔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심해지면 고통이 극심하다 이게 극심해지면 어떤 거예요? 사실은 저승사자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죠? 죽음의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 선택. 이 죽음의 냄새를 맡고 저승사자가 싹 가까이만 오잖아요. 그럼 바로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이게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저승사자하고 눈만 마주쳐도 쓰러지거든. 사람이 죽을 때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갈 때잘 봐야 됩니다.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이 지금 저승사자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돼. 그러면은, 지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저승사자가 이제 데리고 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가까이 와서 선생님 멱살을 딱 잡히는 순간 바로 숨이 멎어. 근데 멱살을 안 잡히고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까이서 쳐다만 보고 있어도 벌써 병원에 가 있어요. 못 일어난다고. 근데 저 멀리 있어도 어느 정도 접근만 해와도 어떤 거냐면 벌써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에고가 그냥 죽어라. 죽는 게 편하다. 이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저승사자가 이미 가까이 온 거예요. 그죠? 그럼 저승사자를 물리치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는 안 돼. 어떻게 저승사자를 이기려고 하는 거야? 신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와 대적할 만한 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는 게 어딜 찾아가는 거예요? 법사. 법사, 이거는 뭐, 점술가들이에요, 점술가. 그럼 저승사자를 잠시, 어떻게 해요? 피하는 방법. 예?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죠? 또 누굴 찾아가야 돼요? 구도자. 선지식이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손을 잡고 있으면은 저승사자가 접근을 못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이, 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바로 드는 거야. 예, 저승사자가 등을 돌린 거야. 아씨, 저또 절에 가 있네. 이러면서 다음 기회에 내가 가만 안 두겠어 하면서 그냥 일단은 그죠, 철수하는 거지.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요? 이 극심한 선택, 고통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있던 사람이, 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왜 죽으려고 했을까? 나 한번 다시 살아볼라. 마음이 바뀐단 말이야. 마음이. 그죠? 아무튼 이런 유형의 구조는 지옥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도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이런 분들은 손을 내밀어도, 손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있어.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가 사부명리만 공부해놓고 왜 구도자들이 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도 안 하고 왜 도덕과 윤리를 논하냐? 돈 버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되지, 그죠? 자기 분야를 정확히 파악해라. 막 이런 거 갖고 논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 어찌됐든 사주명리에서 구도자의 운명을 우리가 분석할 때에 크게 도구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도구는 육친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지지 성분 플러스 양념으로 신살이 들어갔는데, 사이드 메뉴에서는 어떤 게 있었어요? 오행으로 사주가 토와 금과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용진자의 중처, 이런 구조들이 구도자의 길로 가더라. 또는 어떤 거예요? 비승비속이라. 비승비속이라. 중도 아니고 세속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더라. 예. 이렇게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